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미국 증시도 많이 좀, 약간 올랐나요? 많이까지는 아니군요. 뭐, 나스닥 기준은 1% 넘게 올랐으니까 금요일 제법 밤에. 많이 반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거의 우리 주식시장이 거의 악몽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오르고 내리는 이 등폭 낙폭이 전보다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혼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 이거 뭐 여러분께서 야 이게 김프로가 저렇게 뭘잘 만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새로운 작가분이 이 만들었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쁘죠? 3대 증시가 S&P 500이 0.81 올랐고, 다우지수가 0.65,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9, 거의 1.2% 올랐는데,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쭉 장중 계속해서 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종가가 거의 그 장중 최고가 형태로 이제 끝났다. 그리고 러셀 2000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중소형주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건 더 많이 올랐네. 1.65%가 올랐고 오른쪽에 크루드 오일 WTI인데 이게 62.25군요. 이게 어느 틈엔가 뭐 70달러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네. 62불 선까지 빠졌는데 2.26% 하락을 했고 골드 금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맵을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미국 증시, 예 네. 퍼렇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를 퍼렇다 그러면 아유 폭락이네 그러면 네. 미국 시장은 뭐 녹색으로 진해질수록 이제 더 선명해질수록 더 장세가 좋았다는 건데 왼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선명하게 그린 컬러가 나오죠. 그리고 구글도 1.25, 애플도 1%.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조금 뭐 반등폭이 좀 덜합니다만 어쨌든 0.38. 말씀하신 AI 데이를 했는데 테슬라는 1% 가량 올랐죠.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시면 존슨앤존슨을 비롯한 머크 뭐 이런데 릴리 뭐 이런 것들 바이오 바이오 쪽이요? 업체들도 대부분 플러스 권역에 있고요. 디즈니도 역시 1%, 또 넷플릭스도 0.5% 가량, 월마트도 0.8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빨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어떤 종목들이 그 올랐나를 보기 전에 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그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보시면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이어갔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주에 있는 잭슨홀 그리고 다음 이제 FOMC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둔화시킬 경우에 시기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발언 중에는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인정을 한 그런 발언도 조정이라는 게좀 미룬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뭐 땡기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경에 파월 의장이 여기서 연설하는데 이거 기다리는 거죠. 사실 나머지야 뭐 그냥 컨퍼런스 하고 각국의 경제학자들 뭐 중앙은행 총재들 뭐 미팅하고 그러니까 27일 오후 11시, 밤 11시니까 우리는 28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뭔가 알려드렸는데 28일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8일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편성을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계속되네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4만 명으로 2주 전보다 44%가 늘었다라는 뉴스가 미국이요? 예, 네. 사망자 역시 2주 전보다 2배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비율이 상승 추세인데 7월 초 이후 처음으로 100만에 1일 기준으로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데일리 뉴 케이시스라고 돼 있는데 네. 확실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저게 어느 정도에서 피크를 찍고 내려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WTI가 7거래 연속 빠졌습니다.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네. 우려 그걸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거기다가 달러 강세. 뭐 달러 강세는 반대로 유가 약세로 이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보시면 WTI의 그 차트와 달러 인덱스의 차트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죠. 달러 인덱스가 93.5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 우리 증시의 약세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개별 종목들 좀 보시면 통상 존 디어라고 하냐, 디어라고 왜 사슴 이렇게 내니까 초록색 그 농기계 업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저 농촌에도 가끔 보이잖아요. 네. 이게, 농기계. 예, 농기계. 2분기 매출이 104억 1천만 달러인데 이게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어쨌든 차트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다가 최근에 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는 피크아웃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뭐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인데 5% 네. 이상 올랐습니다. 네. 뭐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요? 네. 아니 그 엔비디아 또 한때 제가 네. 뭐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요. 아니 그 한때 제가 주주였잖아요. 아 그런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놔드리고 그때부터 쭉쭉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은 모습. 플라카라는 기업도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기업인데 저도 여기랑 거래를 플라카. 많이 했습니다. 신발 그거. 예.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걸요 아마. 예, 네, 있어요. 미국의 가장 그 큰 그 신발 유통망이죠. 체인인데 플라카 그룹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플라카도 있고 푸드 액션이라는 회사도 있고 피니시 라인이라는 그 회사들도 있는데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배당금을 10센트에서 30센트로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이 6.9% 상승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감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올라버렸죠. 야, 근데 차트를 보니까요. 작년 3월 20일 날 17불 46센트였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8불 선까지 올랐으니까 야,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죠. 네. 아마 이것도 온라인으로 아마 많이 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아, 추억이 새록새록 플라카라는 여기 참 많이 달렸는데요. 룰루레몬도 조금 올랐습니다. 0.34%. 시총이 61조예요. 이 그 요가복 만드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브랜드가 근데 차트를 보시면 대단하죠. 2017년도부터 계속 오릅니다. 근데 한번 입어보면 우리 이항영 교수가 얘기하지만 입어보면 그 퀄리티를 느낄 수 있죠. 다른 거 잘 안 입게 되더라고. 아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네. 기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액티브 웨어 시장 점유율이 2019년 27%에서 2020년에 34%로 이게 사실 이런 정도의 그 제품군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올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액티브 웨어 같은 거. 골프, 놀이터 용품, 낚시 용품, 기타 용품 전부 다 이제 룰루레몬이 장악하고 있다. 아, 낚시 용품도 여기 막 해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 쫄쫄이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아, 그 좀 예를 들면 그 레깅스만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군요. 네, 네. 아유, 안 그래요. 남성용 그 아웃도어 자켓 같은 원래 것도 그 대표 상품이 그 쫄쫄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걸로 시작한 거죠 요가복으로 여성 네네네. 요가복으로 시작했는데 아 그걸 쫄쫄이로 표현하네 네네 쫄쫄이가 귀에 좀 이거 네. 나이키도 1.33 올랐는데 네, 실적이 계속 좋고 참 나이키 주가도 보십시오 야 2017년 이러니까 아마 그 이항용 교수가 맨날 되는 종목 계속 사시라고 잘 모르는 종목 사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신고 뭐 입냐 네. 테슬라가 1% 올랐는데 뭐 AI 데이를 해서 로봇을 출연시켰는데 테슬라 봇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투자 전략에 테슬라가 공개한 로봇 자체가 테슬라를 사고 파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네. 2022년 내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것도 이슈를 그냥 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을 웰스파고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거보다도 오히려 이런 그 로봇 공개보다도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결과가 오히려 더 주가에 영향을 줄 거다. 뭐 그런 얘기들.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기획한 거에 비하면 네. 그 평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1% 정도 상승하는 걸로.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주식 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나스닥, 러셀 2000 이런 비교적 기술주 또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하냐 못하냐는 두대시고 그런 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는 참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니 그러니까 그 경영자를 이렇게 평가할 때 네. 기획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네. 그 추진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조직 관리 잘하는 사람도 근데 있고. 근데 이제 네. 이 일론 머스크는 둘 다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사생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미국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그랬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약간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영역과 경영의 영역을 좀 분리해서 하는 전통. 그건 좀 배울 만한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시장 뭐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드리는 순서로 한번 정해 봤고. 네, 월요일날 뭐 그런 순서가 없어서 제가 네. 대신 해 드렸는데 자료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셔서 보여드리니까 좀 좋죠? 네, 약간 네. 그 이항연 교수님 느낌도 좀 나고. 아, 저는 평생 이런 거 못 해봐가지고. 자, 그럼 다음 뉴스는 뭐 뭘로 좀 가면 되겠습니까? LG 얘기예요. LG 배터리. 아,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GM 볼트 7만 대더 리콜한다. 불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뉴스가 별로. 상장을 준비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나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달갑지 않은 뉴스인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 테슬라를 제외하면 가장 전기차로서 많이 팔리는 게 GM의 전기차 볼트 EV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리콜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대형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1조 1835억 10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네. 쉐보레 볼트 EV 73,018대를 추가 리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에는 한국 충북 오창 공장에서 생산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죠. 근데 리콜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작년 11월에 68,766대를 배터리 충전율 60% 낮추는 소프트웨어 리콜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올 4월에 안전복구 최종 방안을 적용해서 또 리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 리콜 규모가 14만 1,784대로 84대로 이제 늘어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은 GM에서 이렇게 비용을 내고 LG하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LG의 어떤 그 비용의 분담 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쨌든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진출을 해야 되는데 대표 브랜드의 어떤 화재 사고가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LG의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GM과 협조하고 있다. GM,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3사가 공동 진행하는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충당금 분담 비율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뭐 통상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우리 책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향후에 GM과 LG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도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네. 파월에 대한 재신임을 언급한 그런 네.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네. 사실 큰 뉴스라고 좀 보여져요. 어제 11시경으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내년 2월에 첫 번째 임기가 이제 끝나거든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임기라는 얘기를 하는 게 통상은 재임을 해요. 4년 임기인데 통상은 4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는 게 사실 사람에 의해서 얘기하면 시스템으로 쭉 지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되는데 자꾸 바뀌면은 그렇게 좋지를 않죠. 우리 저 이주열 총재도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전임 그 연준 의장이잖아요.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네네.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4년 만에 그만둔 사람이거든.
트럼프에 의해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쓰라린 추억을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재무부 장관이 됐고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게 물론 이분이 이거 하라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영향력을 갖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준 의장, 직전 연준 의장 출신의 그렇죠. 재무부 장관이니까. 그런데 예. 보도가 나온 거는 파월 의장의 재신임을 지지한다고 백악관 고위 고문들에게 밝혔다. 백악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제롬이 그냥 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원래 거죠. 원래 근데 민주당이 좀 싫어하지 않았었나요? 제롬 파월을요? 네. 글쎄 공화당원이죠. 네. 공화당원인데 트럼프하고 각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나마 아,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 그건 이제 재원 조달을 할 때 국채 발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충실히 지금 반영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비둘기파적인 언급으로 자주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내년 2월 만기인데 그 2월에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다음 달 초 노동절 연휴 9월 6일 전후 되면은 노티스가 가거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제롬 파월의 연임을 예상하기도 하고 예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가 원한다라고 밝혀요. 네. 여기서 제롬 파월이 바뀌고 훨씬 더 매파적인 강경한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지금처럼의 어떤 그 연준의 질서 있는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장에 굉장히 단기적이든 어쨌든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 임기를 채워서 네. 최소 8년 어쩌면 더 길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에 대한 전망이 더 강해졌다.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재무부 장관의 얘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네. 연준 출신이고 경제학자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재청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 의장 신임과 관련해서 고위 경제팀과 함께 신중한 숙고의 과정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백악관 관계자가 지난달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 일주일이요 이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노동절이 미국은 9월 초군요. 아, 5월 달 메이데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보통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9월입니다. 네. 아, 네. 전 세계적으로도 메이데이 아닙니까? 네. 미국은 하여튼 9월 네. 초에 예,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뉴스 3은 요 정도로 그러면 네. 예, 정리하도록 그러시죠. 하고요. 바로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월요일보다 월요일마다 또 찾아주시죠. 예,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